자, 그래서 동영상 관련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수정 했을 텐데 어땠어요? 하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좀 어이없게 틀렸네요. 어이없게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관련 인물끼리 연결하고 뭔 소리인지 얘기해 주세요. The greatest lesson is learning from your mistakes. 오케이. 그래서 가장 좋은 수업은 너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오케이. 가장 훌륭한 교훈, 수업, 배움이라고 한번 했고, The greatest lesson is learning from your mistakes. 그럼 이거의 제목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Learning. Learning from your mistakes.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보호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is the greatest lesson? What is the greatest lesson? It is learning from your mistakes. 하. 것이다 되고 있을까? 이런 걸 보고 보호의 역할을 한다. 2번.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is a good habit. 오케이.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이거의 제목과 관련 있는 것은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덩어리죠. 덩어리인데 이 녀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동명사구라고 얘기한다. 덩어리는 뭘 보고 덩어리냐, 덩어리라고 하냐면 어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질문에 대한 답, 답변이 될 수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덩어리 하는데, 그걸 이제 문법적 용어 좀 세련된다, 이렇게 말하는 일본 놈들한테, 일본 놈들이 쓰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뭐다? 주마절이라고 한다.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하고, 누가 뭐 한다가 다짜 떨어지고, 누가 뭐뭐 했을 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만약 누가 뭐뭐 한다라면,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누가 뭐뭐 하는지 아는지라는 것, 이런 것들, 누가 뭐뭐 하는, 이런 어떤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종류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대시 끌고 다니는 명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when, where, how, why, 또는 만약라면, 비록 뭐뭐이지만은, 부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끌고 다니는 형용사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사, 부사,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동사절이라는 건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 뭐가 있겠다? 명사,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 구가 있고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동사, 구도 있습니다. 동사, 구. 동사, 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어,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는 구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동사라고도 부르고 이어동사라고 불렀던 것들이 명사구입니다. 오케이. 명사구에는 뭐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라든지 또는 동명사 이런 것들이 명사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사구는 보통 전치사구 뭐 on the desk 이런 것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on the desk는 부사구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형용사구 역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든지 부사구 마찬가지 부사구도 투부정사의 부사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ing 형태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면 형용사적 역할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구라고 얘기한다. 전반적인 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My father enjoys playing football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빠는 공원에서 족구하는 것을 즐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제목과 관련된 건 바로 어느 부분이고 playing football in the park 하는 역할은 목적어의 역할하고 그래서 playing football in the park라는 데가 듣고 싶으면 What does your father enjoy? What does he enjoy? He enjoys playing football in the park.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She is worried about missing her bus.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버스를 놓치는 것을 걱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제목과 관련된 부분은 뭐고
Missing her bus. Missing her bus이고 하는 역할은 목적.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3급 목적어하고 4급 목적어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서 3번의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목적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래서 enjoy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동명사만의 목적어로 가지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의 목적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To miss her bus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없겠다. 그래서 missing her bu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worried about?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고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르게 고쳐야 하는 이유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I'm scared of his coming to us. 그럼 뭔 소리 하는 거고? 나는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것이 무섭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 와야 돼요. 아니면 목적은? 목적격. 그렇죠. 히스나 힘이 된다고 가능합니다. 나는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무서워. 그래서 I'm afraid of not answering my call.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m afraid of his not answering my call. I'm afraid of his not answering my call. 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그가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두렵다. 네, 걱정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동명사에 not 붙일 때는 not이 앞으로 가야 돼. Not doing이다. doing에 나는 거는 not doing만 들어야 된다. 네, 그럼 3번. 그 TV 프로그램 is worth to see. Worth to see?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관용적 표현에서 배웠던 겁니다. 관용적 표현. 뭐 수거라고 했던 것도 뭐 수거. 그래서 뭐뭐 하느라 바쁘다가 뭐였어?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Be busy doing. 뭐뭐 하는 것을 학습고대하자. Can't wait to? Can't wait to do인데 여기는 to do니까 그거 말고 can't wait to do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뭐? Look forward to doing.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전치사라고 조심하라고 맨날 얘기했죠. 오케이 또 be worth doing이죠. Be worth doing. 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아, 이 worth가 좀 특이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Be worth doing. 일단 be worth doing의 뜻이 뭐예요? 그게 하나도 안 납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쵸?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기억하겠어요? 그쵸? 근데 look forward to doing 같은 거 진짜 많이 했어요. 오케이.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to doing. 자, be worth doing을 설명하면서 뜻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하는 것이 가치 있다. 그랬고, 이 worth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이란 형용사라고 했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 뭐라고 했어? 자, 나는 뭐뭐가 두렵다가 뭐였으면 하는 거 같아. Be afraid of. Afraid of 뜻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형용사로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 근데 be afraid of하고 be worth하고 차이가 뭐가 어떤 점이 다른 거야? 전치사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전치사 뭐에 도움을 받는 수거를 만들고 있냐면 of의 도움을 받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도 be proud가 아니고 be proud of 뭐뭐를 걱정하다도 be worried가 아니고 be worried about.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보면 수거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and be interested in.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있는 수거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 뒤에 우리말에서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뭐? 전치사. 전치사가 있죠.
verb도 똑같이 전치사인데 얘 특이한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가 없고. 전치사가 없고 바로 목적어가 오는 마치 지가 동사마냥 타동사마냥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쓰입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this TV program word saying 은 뭐예요? 그 TV 프로그램은 볼 가치가 없다. 아 있다. 그리고 여기서 be worth doing은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Would you mind turning off the radio? 뭔 소리고? 내가 그 라디오를 끝나면 싫겠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좀 꺼도 되겠냐? 내가 끌 건데 네가 싫겠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Mind가 목적으로 turn ing만 좋아요. Mind가 enjoy 종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not doing도 모이고 의미상에서도 모이고 그 다음에 be worth doing이랑 반영적 표현 Mind가 enjoy 종족이다 라는 것들을 문제로 내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계속해서 She planned to study psychology at university. 그녀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울 것을 계획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The child denied watching TV. 그 아이는 TV 본 것을 부정했다. 안 봤어요. 봤지? 안 봤어요. 그래서 He stopped eating meat 2 years ago. 그는 2년 전에 고기 먹는 것을 그만뒀다. 오케이. 2년 전에 고기 끊었어. 대리가 됐어. 누가? 그래서 결국 여기에 C에서 내고 싶은 문제는 뭐예요?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He started to eat meat 2 years ago 하는 건 뭔 뜻이에요? 먹기, 고기를 먹기 위해 그만둘까? 뭐를?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의미 잘 모르고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탑은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죠. 스탑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그래서 해봐. 뭐. 내가 설명하듯이 해봐. 누가 뜻이 있다? 무슨 뜻이라? 너가 하는 것을 그만... 아니, 도중에 하다가 그만두는 거랑 하기 위해 그만두는 거랑. 아, 그렇게 설명했나요? 나는 그렇게 설명하는 한 번도 없고요. 이동을 멈추다란 뜻도 있고 그만 때치다란 뜻도 있다고. 어? 그래서 뭐? 난 부분은 to 퀴즈는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왜냐면 타동사니까 왜? 뭘 가질 수 있다? 목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근데 얘는 이동을 멈추다니까 이동을 멈추다 뒤에 무엇이 옵니까? 아니요. Where가 올 수 있죠 얘는. 네. Where나 when, where, how, why가 올 수 있는 거지. 이 뒤에 난 부분 뒤에 what이 어떻게 옵니까? 얘는 자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뭐? 그 설명을 이 문제에다가 He stopped to eat meat 2 years ago 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 그는 2년 전에 고기를 먹기 위해 어디 가다가 그만 간다 어디 어디 막 열심히 가고 있다가 고기네?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다고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되는 말도 안 되는 문장 뭐 고기를 먹기 위해 2년 전에 가던 길을 멈춰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2년 동안 거기서 계속 고기를 먹고 있다는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네 내가 설명하는 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언제 뭐 퀴즈 스탑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하고 뭐뭐를 하기 위해 멈추다 하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 스탑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다고
어떤 동작을 하다가 멈추다는 뜻도 있고 어디를 가다가 멈추다는 전혀 다른 뜻을 두 가지 뜻이 갖고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의 영역풀이는 퀴즈고 퀴즈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듯이 스탑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 건데 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 건데 What did he stop? What did he stop 2 years ago? 그는 2년 전에 무슨 행동을 그만뒀니? 고기 먹는 것을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근데 얘가 들어가서 to it means 되면 why did he stop 2 years ago? 그럼 왜 2년 전에 가던 길을 뚜벅뚜벅 차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여튼 가다가 왜 멈췄나요? 라는 이상한 의미 된다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그래서 이 스탑은 내가 어디다가 앉혀줘 트라이에다가 앉혀줘 어, 보통 어떤 선생님들은 스탑하고 트라이하고 같이 설명한 선생님도 있을 거야 근데 난 절대로 스탑하고 트라이를 한 번도 같이 설명한 적 없어 왜 같이 설명하네요? 왜 같이 설명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스탑은 트라이 같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죠 트라이 같은 애들은 누가 있다고 그래 리멤버랑 포겟이 있다고 그러지 절대 스탑은 안 쓰지 왜 안 쓰고 같이 설명하는 걸까요? 뜻은 비슷한데 try랑 remember, forget 이런 거는 stop은 doing이 오냐, to do가 오냐에 따라 완전히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래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래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remember? 이거 이래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remember고 이래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remember야? 어? 그건 try도 똑같고 forget도 똑같아. 어?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데? 트라이, 리멤버, 포겟, 트라이, 리멤버, 포겟의 공통점은 목적으로서 둘 다 올 수도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리멤버, 트라이, 포겟의 뜻이 달라진다고 스탑은 애초에 목적으로는 얘밖에 안 된다고 동작을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what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스탑 뒤에 eating meat 왔을 때 스탑은 뭔 동사야? 타동사 타동사란 말이야 근데 stop 뒤에 to do와 to 뒤에 동성 원형이 왔을 때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뒤에 what이 올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뭘 넣을 수 있는 거야 in order 쓸 수 있단 말이야 의도를 어디를 가다가 멈추는 의도가 뭐냐 됐을까? 그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싶으면 Spending time with family is important. 오케이, 그럼 문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He tried to open the door. 오케이, 그다음에 그녀는 자신의 숙제를 포기했다는? She gave up doing her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자, 얘는 왜 고난도라고 했었을까? 노력한 거에 대한 뜻을 모를 수 있어서. 오케이, 트라이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트라이를 가지고 노력하다는 표현을 하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문을 여는 것, 문을 열다도 기본 형태는 open the door죠. 그럼 open the door가 어떤 형태로 와야지 트라이가 이 뜻이 되는지 알고 있냐고 묻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쉽죠? 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up은 누구처럼? I enjoy. 문제가 너무 쉽죠? 나 같으면 그냥 두만 써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만 써놓고 오픈만 써놓고 필요하다면 단어의 형태를 바꾸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병원에 대기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The waiting room of the hospital was crowded with people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낸 것 같아요? 이게 waiting이 동명사냐, 현대분사냐 그렇죠, 그 때문이죠. 그래서 둘 중에 뭡니까? 동명사 동명사죠. 기다리고 있는 방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을 위한
town. The room for waiting of the hospital was crowded with people. Being crowded with 뭐뭐로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발표회 준비하더라. 보다는 She is busy preparing the presentation.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왜 됐나요? Be busy doing. Be busy doing이라는 과정적 표현, 수거적 표현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너는 내 열쇠들을 본 것을 기억하니?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싶다? Do you remember seeing my keys? 오케이. 그래서 출처 의견은? Remember seeing you 왔을 때는 과거에 봤던 거, 했던 거. 그러니까 그래서 remember의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remember가 뒤에 나오는 동작이 과거 동작인지 미래 동작인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을 부정한다 하고 싶으면 He denies not studying hard. He denies not studying hard.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deny의 목적어 그리고 not doing. 낙동이 그렇지.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준비하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2차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죠? 네. 22의 문제 풀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분사구문을 바꿔주라. 일단 if you 읽고 뜻내기해주고 분사구문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If you meet Grace, you will like her. 네가 만약 Grace를 만난다면 너는 그녀를 좋아할 것이다. 는 분사구문 하면 Meeting Grace, you will like her. Meeting Grace, you will like her. 그러니까 Meeting Grace, you will like her. 이런 문장을 긴 글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문장이 뭐 딱 튀어나오면 meeting grace가 뭔 뜻일지 추측하는 게 어렵고 헷갈릴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무슨 부분? 문사공문 게으른 놈들이 지들은 편하다고 생략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사공문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냐 If meeting grace, you will like her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쓸 필요가 없고요 주어만 빼고라고 네. 아, if meeting grace, you will like her. 이렇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겠죠. 그래서 또 Though he worked hard, he didn't become rich. 비록 그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는 부자가 되지 않았다. Working hard, he didn't become rich.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 문장이 없고 Working hard, he didn't become rich. 이걸 해석하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Working hard는 열심히 일한다고 he didn't become rich면 이게 만약에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그런 do가 아니고 because 같은 것이었다. Because he worked hard, he became rich도 분사구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Because he worked hard, he became rich도 분사구문 만들면 working hard, he became rich. 그때는 우리가 working hard, 열심히 일했네, 부자 됐네,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겠죠. 근데 지금은 도어가 있는 문장이다 보니까 working hard 열심히 일했는데 부자가 안 됐어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된다 도어가 꿰뚫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더 working hard 이기도 믿거든요 지르시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을 우리가 왜 하느냐 고등학교 읽기에 긴 글 속에 분사구문들이 막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되도록이면 자, 어서 Although he is honest, he is not smart at all. 비록 그는 정직하지만 그는 전혀 똑똑하지 않다. Being honest, he is not smart at all. He is not smart at all. Okay, 그래서 여기에 이제 being honest는 positive한 거야, negative한 거야? Negative. Okay, 여기서 정직하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거죠? Smart. Being honest 하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죠. 똑똑하지 않은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과 이게 없다. 이런 문장을 아예 보지도 못하고 이 문장을 먼저 들이밀었을 때 이게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긍정적인 얘기에서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 그럼 여기 뭐구나. 더 얼더구나. 그니까 비록 똑똑하지만 아니 비록 정직하지만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여기 뭐 because겠습니까?
Because being honest is not smart at all. 이렇게 하면 뭔 뜻이에요? 정직하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아. 말 됩니까? 안 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 because가 아니란 말이야. if 됩니까? 아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안 됩니까? 만약 그가 좀 정직하다면 그는 전혀 똑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틱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조가 보여야 된다. 부호가 보여야 된다. 네, 그 다음에 not at all은 뭔 뜻이다? not at all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래서 at all이 not을 뭐 해준다? 강조해준다. 그렇습니까? 부정어에 강조해서 같이 하게 될 거고요. if they don't study harder, they will fail the test는 뭔 소리야? 그들이 만약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not studying harder, they will fail the test, fail the test. Okay, not studying harder, they will fail the test. 그래서 fail은 누구처럼? Want. 그럼 두드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Okay, 그 다음에 if she is free in the afternoon, she will go shopping. 뭔 소리예요? 그가 오후에 한가하다면 그녀는 쇼핑을 갈 것이다. 그래서 문장 보면 being free in the afternoon, she will go shopping. Being free in the afternoon, she will go shopping. 그러니까 자, 그래서 1, 2, 3, 4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레이스를 만나는 사람과 좋아할 사람 같고 열심히 일한 사람과 didn't become rich 한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뭐야 아리스트한 사람과 not smart한 사람 같고 don't study hard한 사람과 will fail한 사람 같고 그 다음에 free한 사람과 갈 사람 모두 같기 때문에 주어까지 해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아 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if 있죠? 여기에 if가 있는 두 가지 문장의 공통점은 이 부분의 시제는 뭐야? 미래, 현재 시제인데, 아니 미래 시제인데 현재 시제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부사절. 부사절이고 또 뭐? 뭐의 부사절이라 그래? if. 조건의 부사절이고, 만약 라면이라 그러고, 만약 라면에 미래 있어도 미래라도 미래 쓰지 말라. 오케이, 그래서 regret은 후회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안 했으면 지금 바로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못 봤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가 뭐라고? You can attend the meeting. Will be able to attend. Will be able to present at. 그렇죠. Will be able to attend. Will be able to attend. Can을 왜 안 쓰고 있어 선생님? 미래 시제니까. 미래가 can을 같이 써야 할 상황이니까. will can attend 이런 거 없는 거 중일 때 한 거죠. Will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Will be able to present. Will be able to be present at the meeting. 그래서 각 문장 하고 그 다음에 친절 버전도 얘기하세요. Missing the game, he will regret it. If he misses the game, he will regret it. 그렇죠. Missing the game, he will regret it. 또는 if he misses it, 잘했습니다. If he misses the game, he will regret i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ing old, he can still run fast. Though he is old, he can still run fast. 그렇죠. 그래서 playing the game very hard, we lost. Though we played the game very hard, we lost. 그렇죠. Though we played the game very hard, we lost. 그래서 taking the taxi,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meeting.
If you take the taxi,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meeting. Okay. Not seeing him this afternoon, I will call him in the evening. If I can't see him this afternoon, I will call him in the evening. If I can't see him this afternoon, if I don't see him in the afternoon, this afternoon, I will call him in the evening. Okay. 그래서 위에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여기에 being old 하고 그 다음에 can run fast는 서로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lthough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miss the game 하면 regret 할까 안 할까? 해요. 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게임했어 졌어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 안 맞아 들어가. 그래서 어비로 이거죠. 그 다음에 택시 타면 안 늦겠어 늦겠어? 안 늦어요. 안 늦겠죠. 그럼 맞아 들어가 이상해. 맞아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you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not doing 맞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가면 은행을 뭐 보게 될 거야. Walking along the road you will see the bank. Walking along the this 했으니까 this 못했죠. Walking along this road 했어요? This street 지금도 서울 어떻게 보면 Walking along this street this road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You will see the bank. You will see the bank. 오케이, 그래서 7절로는 If you walk along this road, you will see the bank. 그렇죠. 오케이, 비록 그는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않다. Though he is, I though, 뭐죠? 아, being rich, he isn't happy. Being rich, he isn't happy. 맞아 들어와, 안 맞아 들어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Though he is rich, he isn't happy. Though he is rich, he isn't happy. 문제 풀면서 분사 구문이 뭔가 라는 것을 감을 잡았어. 감을 잡았나요? 네. 오케이. 아 이번 숫자 솔직히 좀 보람차요.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Walking slowly, we started talking. Walking slowly, we started talking. 그러면 그림 두 개 중에서 어느 그림이에요? 그렇죠. 슉슉 그림이죠. 슉슉. 그래서 똑같은 침대 버전이 뭐가 된다? While we're walking slowly, we started talking. 그렇죠. While we were walking slowly, we started talking. 네, 그 다음에 그 기차는 6시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한다는 The train leaves at 6, arriving at 10. 그렇죠. Arriving at 10. 그러면 둘 중에 Y의 느낌이야, and의 느낌이야? And의 느낌이죠. 그래서 친절 버전은? The train leaves at 6 and arrives at 10. 그렇죠. Arrives라는 현재 시제를 and it 생략하고 and it arrives at 10. 오케이. 나는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 I woke up early going to school. 그래서 while의 느낌이야, and의 느낌이야. And. 그렇죠. 그러니까 친절 버전은 I woke up early and went to school. 그렇죠. I 생략하고 I woke up early and I went to school. Went라 시제 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다음 밝게 미소 지으면서 그는 나와 악수했다. Smiling brightly, she shook hands with me. Okay. Smiling brightly, he shook hands with me. 자, shake hands with이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와 악수하다. 쉐이크의 삼단변신. Shake, shook, shook.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고요.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Shaken. Take, took, taken. Shake, shook, shaken. 여기 예반 T로 붙이면 take의 삼단변신 되죠. Took, taken. Shake, shook, shaken.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while의 느낌입니까? and의 느낌입니까? while 그래서 동일 버전은 while he was smiling brightly
He shook hands with me. 그렇죠. While he was smiling brightly, he shook hands with me. 영어를 들으면서 애나는 그것을 프랑스어로 보냈다. Listening to the English speech, Anna translated it into French. Okay, 그래서 while의 느낌이야, and의 느낌이야. While. 더 동의 버전은? While Anna was listening to the English speech, Anna translated it into French. Okay, 친절 버전 할 때는 대명사를 써도 되겠죠. While Anna was, 잘 썼고요, was listening to the English speech, she translated it into French. 그래서 translate A into B는 뭐예요? A를 B로 번역하다. 네, 그래서 is는 뭐 되셨어요? English. The English speech 되셨어요. And I translated the English speech into French speech. 네, 그 다음에 둘 중에 why의 느낌이냐, and의 느낌이냐. 그래서 watching a movie, I ate cookies는 뭐 뜻이고? 영화를 보면서 나는 쿠키를 먹었다. 그래서 while이야, and야? While. 그래서 동의 버전은? While I was watching a movie, I ate cookies. 그렇죠. was, was일지 해도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뭐뭐 하는 도중에 쿡 했다라는 느낌이죠. 슉 쿡의 느낌이니까 while, while I was watching a movie, I ate cookies. Now, he turned off the light going to bed. 일단 뭐 그리고? 그는 불을 꺾고 침대에 갔다. 자러 갔다 해가지고 go to the bed 있는 침대로 갔다고 뭐 go to the bed 자러 가잖아요. 그래서 슈쿡의 느낌이야 아니면 요구하고 나서 저구하고야. 요구하고 저구하고. 그래서 end니까 그래서 we turned off the light and we went to bed. 네, 위를 설명 안 하는 문장이네요. we went to bed. 그러니까 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we turned off the light and went to bed.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주의사항 주시고요. 그 다음에 He left Tokyo in the morning, arriving in Paris at night. 오케이, 그래서 while이야, and야? And. 그렇죠. 요구하고 나서 그리고 조고했다니까 그는 도쿄를 아침에 떠났고 그리고 파리에 밤에 도착했다. 그래서 He left Tokyo in the morning and arrived in Paris at night. 이번에는 T를 생략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한 번을 생략하고 안 함으로써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네요. 오케이, 그래서 타다는 뭐고? Get on. Get on. 내리다는? Drop off. 오케이. Drop off는 목적어를 가지는 거고 누구를 내려주는 거죠. 내리다는 자동사죠. 자동사. 지가 하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영어 올라가면 뭐가 자동사고 뭐가 타동사인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나 누군가를 가지면 누구누구를 내려주다 무엇무엇을 내려놓고 하면 무슨 동사야?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리다야. 지가 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자동사. 자동사죠. 그래서 타다는 뭐고 개돈이고 내리자는 뭐야? get off겠지. drop off하고 get off는 전혀 다른 뜻이고요. saying goodbye and she got on the train은 뭔 소리고? 인사,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기차에 탔다. 네, 그래서 while she was saying goodbye, he got on the train. While she was saying goodbye. 하는 동안 했다. 하면서 했다. 동시동자. 그래서 I dropped him off at the station driving to the supermarket. 나는 그를 역에 내려다 줬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갔다. 차고 슈퍼마켓에 갔다. 여기서 하는 동안 한 거야? 하고 나서 한 거야? 하고 나서 한 거. 그래서 I dropped him off the station and drove to the supermarket. 이번에도 마찬가지 I를 쓰면 되고요. Drop off 뜻은 에 내려주다. 오케이. 그러면 이 반대되는 표현은 뭘까요? 태우다.
거기도. Can you pick me up to the airport? 공항까지 많이 태워줄 수 있겠니? Okay, I will let you off at the airport. 공항에서 내려줄게. 그가 okay, 난 그래서 그 남자는 신문 읽으면 점심을 먹었다는 쭉쭉쿡이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야. 쭉쿡. 여기 와이드니까. Reading a newspaper, he ate lunch. Okay, reading a newspaper, he ate lunch. 신대모는 While he is reading a newspaper, he was reading a newspaper, he ate lunch. Okay, 그래서 he를 말고 the man을 써야 되겠고. Reading a newspaper, the man ate lunch. 이게 정확한 답이겠죠. 나는 공항에서 차별 택시를 탔다는 둘 중에 어느 길이야? Y야? N이야? And. 이거 하고 저거 했다니까? 일단 분사 구문을 사용한 표현은? I arrived at the airport taking a taxi. 그렇죠. I arrived at the airport. 다음에 taking a taxi. 친절문을 바꾸면? I arrived at the airport and took a taxi.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완료형 분사 구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To have PP가 완료 부정사고요. 전 원래 동사보다 더 한 단계 더 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완료 부정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완료형 분사 구문이 뭐지? To have PP가 아니고 완료형 분사 구문 배우고 있으니까 완료형 분사 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니까 무슨 뭐 완료 부정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더 완료형 분사 구문의 형태는 뭐고? Having PP. Having PP고 어떨 때 쓴다? 이건 한 동작과 앞서갈 때 쓴다? 네. 오케이. 그리고 As. As I had read the book,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 오케이. 뭔 소리고? 내가 이미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시 읽고 싶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동의어표를 바꾸면? Having read the book,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 Having read the book, I didn't want to read it again. Okay. 그래서 여기에 I가 read를 한 거야, read를 당한 거야? 한 거. 한 거죠, 운동적으로. 그래서 having PP죠. Because. Because he didn't meet her before, he doesn't know her. 그는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만나서 언제 모른다. 언제 안 만나서 언제 모른다. 과거에 안 만나서 현재 모른다. 그래서 안 만났던 게 모르는 주절이죠. 주절의 시제보다 why에 대한 대답 부분이 한 단계 더 과거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 게 완료형 분사 부분이고 거기에 안 만난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Not having met her before, he doesn't know her. 이번의 특징은 뭐예요? Not doing. 그렇죠. Not doing을 써야 되는데 한 단계 과거니까 not having PP, not having met her before. He doesn't know h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As she had been told the news, she was not shocked. 뭔 소리고? 그녀는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조금 맞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뭔 소식을 벌써 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녀가 뭔가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알고 있는 얘긴데 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as는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Because, since. Okay. 그렇죠. Because, since. 뭐이기 때문에 소식을 이미 대과거에 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충격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Having been told the news, she was not shocked. Having been told the news. 그래서 이번 문사 구문의 특징은 수동형이다. 수동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형의 문사 구문은 Having been PP가 되는 거죠. She가 told를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 그렇죠. 말을 한 게 아니고 말을 당했으니까 들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been told를 뭐로 바꿔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heard. 그렇죠. As she had heard the news, she was not shocked. 여기에 heard였다면 완료형 분사구문은 어떻게 될까? Having heard the news. 그렇죠. Having heard the news, she was not shocked. 그렇습니다. Okay. 그 다음에 빙판에 알맞은 말을 후기에서 골라 완료형 분사구문을 썰어라. 그래서 원의 뜻이 뭐디? 경고하다. 공부하다. 다음 인터뷰는 직업 취업 면접.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Having been warned last year, Alan drove carefully. 그래서 having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고를 들었었기 때문에 알란은 조심히 운전했다. Having been warned last year, Alan drove carefully. 그럼 친절 구절은 As Alan had been warned last year, Alan drove carefully. 그렇죠. Had been warned 잘 썼죠. 여기에 drove carefully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 그러면 경고받았던 거는 대각으로 해서 had been warned가 he Alan had been warned 한 거겠죠. Because Alan had been warned last year, Alan drove carefully. Having been warned 이렇게요. 그래서 Having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for a walk. Having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for a walk. 뭔 소리고? 그의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는 산책 나갔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친절 버전. As he had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for a walk. 그렇죠. As he had finished, went out for a walk. 무슨 소리니까? 과거. 그러면 having finished는 뭐가 돼야 되겠다? 대과거인 had plus put. As he had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for a walk. 그래서 having passed the job interview, I told my mother the good news. Okay. Having passed the job interview, I told my mother the good news. 뭔 소리고? 시험 면접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엄마에게 좋은 소식을 말했다. Okay. 진짜 버전. As I had passed the job interview, I told my mother the good news. Okay, as I had passed the head interview. Told가 과거니까 head.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네. Okay, 그러면 I가 패스를 한 거야, 다 한 거야? 한 거. Okay, 그래서 4번. Having lived in Japan in my youth, I have a lot of friends there. I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Having lived in Japan in my youth, I have a lot of friends there. 그래서 친절 보정. As I lived in Japan in my youth, I have a lot of friends there. As I lived 했는데 as I lived 형태가 되어야 되는 이유? Have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럼 having lived는 무슨 시제가 된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알아야 되겠죠. 그니까, 여기서 다시 1번으로, B의 1번으로 들어가서, 엘렌이 경고를 한 거야? 경고를 먹은 거야? 경고 먹은 거. 그니까, 원을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 그래서, having been PP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he가 finish를 한 거야? finish를 당한 거야? 한 거. 한 거니까 이번엔 having pp죠. b는 필요 없고 b plus pp인 수동의 수동태 형태를 찌꺼기에 남아있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i가 패스를 한 거야. i가 패스를 당한 거야. 한 거. 한 거죠. 마찬가지 2번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 4번 i가 리뷰를 한 거야. i가 리뷰를 당한 거야. 한 거. 그래서 i가 리뷰를 한 거야. i가 리뷰를 당한 거야. 라는 질문이 되게 어색하죠. 왜 어색할까요? 리브를 당할 수는 없어요. 리브가 그게 뭐로 뭐다? 얘는? 자동차. 자동차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무엇 무엇을 통과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죠. 무엇 무엇을 끝마치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수동태니까 여기서 비교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his work, the job interview와 같은 목적어가 있죠. 하지만 리브 뒤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오질 못하는 거죠. 자동차는. 그렇습니까? 자동차니까 당연히 수동태도 없죠. 네? 자동차니까 네. 수동태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I lived in 구미.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I have been lived in Bumi. 예,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I have lived. 예,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lived를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 I go to school. 수동태를 바꿔볼까요? 바꿔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그는 전에 그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서 Having worked there before, he knows a lot about it. Having worked there before, he knows a lot about it. 오케이. 그럼 2번 Having been repaired by Thomas, his car worked as he expected. Having been repaired by Thomas, his car worked as he expected. 그래서 as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Not having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ilot. 네, 다 한번 더 읽어줄까요? Not having read the book. 한번 더 읽어줄까요? Not having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ilot. Plot. Not having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lot.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럼 as에 대한 얘기. 엄마 했던 대로. 오케이, as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이 정도 해요? 네 가지. 네 가지. 뭐, 원래는 세 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은 네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랑? 때문에. 뭐 때문에. 또. 해서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이거 보고 뭐에 애즈라고 해요? 리즌에 애즈라고 해서 이걸 보고 타임에 애즈라고 해서 난 또 뭐 뭐뭐처럼 뭐뭐만큼 그래서 as he expected가 뭔 뜻이에요? 그의 기대했던 만큼 누가? 그래서 여기에 he가 work를 하는 거야? work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his car가 돼서 his car가 repair를 하는 거야? repair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러니까 having been PP죠 그 다음에 he가 레드를 not red를 한 거야, not red를 다 한 거야. 한 거. 한 거죠. 그 친절보존들. As he worked there before, he knows a lot about it. As he worked there before, as he worked there before, he knows a lot about it. 그래서 After his car had been repaired by Thomas, his car worked as he expected. 그래서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면 After his car had been repaired. 그렇죠. Had been repaired. After his car had been repaired. Worked가 과거니까 여기는 대과거인데 수동태니까 had been PP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As he didn't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lot. As he didn't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the plot. 과거 아니었으면 didn't 동사 원형. Didn't read the book, he doesn't know. 지금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역에 도착하면 그 건물로 들어갔다. 주차금을 환영하면 Having arrived at the station, Arrived. 어? 뭐? Arriving. Having arriving. I arrived on them. Arrived at the station, I entered the building. Having arrived the, 그럼 뭐? At the station. I entered the building. I entered into the building,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After I had arrived at the station. 그렇죠. After I had arrived at the station, I entered the building. Entered 무시제니까 과거니까 여기를 뭐로 바꾸면 되겠다? 제가. Had 플러스 PP로 바꾸면 되겠다. 오케이. 프랑스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였다. Having been written French. No. Having been 중요한 부분만 좀 읽고 끊어가지면 안 될까? Written French. Written French. The letter looked difficult. The letter looked difficult. Okay, 그래서 한국에 틀렸으니까 고쳐주세요. Have you been written French? Written in French? 당연히 in French요. Have you been written in French? Have you been written in French? The letter looked difficult. 순서로는? Because it had been written in French, the letter looked difficult. Okay, 그래서 여기에 the letter가 무슨 말이죠? As the letter had been written. As the letter had been written in French, it looked difficult. 그래서, okay, 그 다음에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이기. 그래서 when? 잠깐만. In haste, 뭔 뜻이고? 서둘러서. 서둘러서, 같은 표현은? Hasten, rush. 어찌시가 돼야 되겠죠? 어찌시.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은이가 얘기하는 일단 in haste부터 하네요. 어찌시죠? 어찌시.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냥 쓴 거예요? Haste? 네. 이거? 이건 동사죠. 안녕하세요. 할 거 많네요. 그래서 in haste 같은 표현은 이거 hast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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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tily, hastily, in haste, in haste, hastefully, hastefully. 누가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다음에 러시는요? 어? 아 근데 참 벌써 왔어? 엄마 어떡해. 어? 러시는요? 러시도 in a rush 같은 거 가능하겠지. In a rush? 러쉬가 명사도 있어요? 예, 명사도 있죠. 그렇습니까? 아주 바쁘게, 허겁지가 허겁지. 그렇습니까? 러쉬도 볼까요? 인사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바쁠리 서두르려 하는 상황이니까 in a rush. The words came out in a rush.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쓰는데. 오케이. 그래서 when? When the earth is seen from the moon, it looks like a ball. 지구에서 달을 볼 때 그것은 공같이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틀렸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아. 네? Earth 대신 왔어요. The Earth.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달에서 지구를 볼 때 그것은 오케이. 지구가 관찰될 때 달로부터 그러니까 달에서 지구를 볼 때 그래서 지구는 뭐 같아 보인다? 공 같아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it하고 dears가 같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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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 being seen 뭐? 네? 선생님한테 욕한 거야? 아, 깜짝 being seen 아, 이거 풀면서 그 생각 했는데 being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ed like a ball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ing seen from the moon 아 개 깜짝 놀랐죠 being seen from the moon은 뭔 뜻이에요? 달에서 온 being seen 말고 그러니까 being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ed like a ball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김다은 출동해서 더 게으르게 말하면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오케이, 이번에 the earth를 써야 되겠죠. 앞에 있던 녀석이 사라졌으니까 대명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얘들 이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도 아주 이런 거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나 영어 좀 할 줄 알아 라는 티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Being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읽기 할 때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하면 얘를 집어넣고 얘가 see를 한다, see를 당한다. 당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동사구문을 짜증내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해석을 짜증나게 만든다. 그렇습니까? 동사구문 많이 만나면 별거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달로부터 관찰된 지구는 공 같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해도 돼요. 그리고 굳이 막, 아, 이게 뭐, 전치사 뭐가 생겼겠지? 아니,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 왜인가, 입수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달로부터 관찰, 지구 공 같아 보여. 그런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근데 문법적인 것을 물었을 때는 문법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니까, 그냥, As the essay was written in haste, it has many mistakes. 소설이 허들러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실수가 있다. 오케이. 소설이 아니고요. 노블이 아니잖아. 노블이 아니고 에세이니까 장문, 글짓기, 글쓰기, 자기소개서 같은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단계 It has many mistakes 할 때 it이 뭐 되지 왔으니까? As the essay. 이 에세이 왔으니까 칼질을 접속사와 주어 부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버전 having been written 아까 잘했죠. having been written 이건 이거. 그래서 was written 과거고 has가 현재 시제니까 이거 완료 동사구문 써야 되는 거죠. having been written in haste. this essay has many mistakes. having been written in haste, the essay has many mistakes. 그다음에 김다은 출동 Written in haste, the essay has many mistakes. 그렇죠. 그럼 이런 문장을 만난 영어 선생님 표정은 이런 표정이겠죠. 짜증나. 있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Written in haste, the essay has many mistakes. 영어 급하게 쓰여 실수가 많이 들어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the essay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라이팅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에세이가 라이팅을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에 writing in haste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단 말이야. 그럼 writing in haste 하고 싶으면 writing in haste I made many mistakes in the essay 이렇게 하면 writing 쓸 수 있겠죠. I가 만약에 있으면 I가 writing 한 거야, 당한 거야? 한 거.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writing in haste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written 써야 될 자리에 writing 써놓고 맞냐 틀렸나 한단 말이에요. writing 써야 할 자리에 written 써놓고 맞냐 틀렸나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문법 단어도 배우기 지금 뭐야 고등부 단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하루에 다 하라 그랬어? 아니죠. 매일 조금씩 하라 그랬어. 그거 하루에 다 하라 그러면 영어 수업 있는 날 하려고 그러면 짜증받게 더 나가겠어요? annoying.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ay by day.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휘력 없으면 진짜 개망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 설명했던 겁니다. 원래는 need는 to라서 예를 들어서 뭐 the TV needs to be repaired 하는 게 동사겠죠. TV가 리페어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장은 TV는 수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원칙상 need to be repaired 해야 될 걸 이걸 그냥 후루룩 말아서 the TV needs repairing. TV가 리페어를 하는 거야, 리페어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ing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니는 여타입니다. 자, 그래서 친절권원도 해오라고 했던 거. 일단 제일의 뜻은 감옥. 오케이. 원의 제일 뜻. 아, 원의 제일은 뭐예요? 투옥됐다. 투옥되었다 이 말이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제일의 뜻은 감금하다. 감금하다는 거죠. 그럼 테이프가 죄의를 한 거야? 죄의를 당한 거야? 당한 거. 당한 거니까 죄의 뜻이 감금하다, 가두다, 감옥에 쳐놓다. I jailed the thief. 됐습니까? 나는 그 누구를 감옥에 가뒀다. 그 다음 climate는? 기후. 기후. 그럼 mild climate? 부드러운 기후. 온화한 기후. 온화한 surround. 둘러싸다. 둘러싸다. 그럼 둘러싸는 거야, 둘러싸이는 거야? 싸다. 둘러싸는 거죠. 재팬에 그럼 둘러싸는 거야, 둘러싸이는 거야? 싸이는 거. 오케이. 그러면 bear의 뜻은? 나타. 나타. 그럼 지수가 나은 거야, 낳는 걸 당한 거야? 당한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풀어볼까요? 1번? Caught by the police, the thief was jailed for a month. Caught by the police, the thief was jailed for a month. 오케이. 그래서 2번? Broken 2 days ago, the door needs repairing.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이틀 전에 부서졌기 때문에 그 문은 수리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다. 그럼? Surrounded by the sea, Japan has a mild climate. 오케이, 뭔 소리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본은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아베는 왜 그래? 그래서 broken in America. 아유. Born in America. 지수 speaks English very well. Born in America. 지수 speaks English very well. 뭔 소리고? 아메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수는 영어를 매우 잘한다. 자, 이거 친절문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게 지대가 그 끝에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친절문은 The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and jailed for a month. Oh, was jailed. 아, and was jailed. 뭔가 뭐라고 after the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After를 쓴 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After 썼었나? After the thief, after the thief,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한 다음에 쉼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thief was jailed for a month.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after를 안 썼다면, 얘를 뭐라고 했었어야 됐어요? 내가 얘기했어. After the thief had been caught by the police, the thief was jailed. 잡히고 나서 투옥된 거야? 투옥되고 나서 잡힌 거야? 잡히고 나서 투옥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하면 after the thief had been caught죠. 원래 원칙. 근데 after가 있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명확해졌죠? 네. 그럴 때는 다 과거 시제로 써도 된다. 그니까 원래 원칙상은 뭐라고? The thief had been caught. After the thief had been caught. 너는 end 썼던 것 같은데? After 썼는데? End를 쓸 수도 있겠죠. End를 쓰면 the thief had been caught by the police and he was jailed for a month. The thief는 he라는 이 편견.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the door was broken 2 days ago it needs repairing. 그렇죠. 그러니까 As the door was broken 2 days ago. 그러니까 is를 쓰면 2 years ago가 단단히 화가 나죠. 분명히 2 years ago,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분명히 과거인데 우리 왜 is broken, was broken이지? As the door was broken 2 days ago it needs repairing.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As Japan is surrounded by the sea, it has a mild climate. 네, 전달한 내용 전체가 팩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is surrounded죠. As Japan is surrounded by the sea. Japan이 surrounded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자, 근데 이 문장을 surrounding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됩니다. As the sea is surrounded. As the sea is surrounding Japan. Japan has a mild climate. 이렇게 하면 surrounding을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분사문으로 만들면 surrounding the sea surrounding Japan이라고 해서 the sea를 남겨둘 수밖에 없고, 주어가 ing, 분사구문 앞에 the sea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앞부분의 주어는 the sea고 뒷부분의 주어는 Japan이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the sea surrounding Japan, Japan has a mild climate. 할 바에는 이와 같이 surrounded by the sea.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침체 버전. As Jisoo was born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그렇죠. As Jisoo was born in America,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과거에 태어나서 현재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프라이튼의 뜻은 겁먹게 하다. 그렇죠. 겁먹게 하다, 겁을 주다, 무섭게 만들다. 그럼 자동차야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는 누구누구를 프라이튼 시키다. 그러니까 또 프라이트닝 무비야, 프라이튼드 무비야? 프라이트닝 무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턴페일의 뜻은 창백해지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턴 대신 쓸 수 있는 거 was becoming, getting. 뭐 ing를 얘기합니까? become. 턴드니까 became. 또 got. got. 또 grew. 그렇습니까? became, got, grew. 좀 뒤에 어떤 식으로 오면 점점 어떠한 상태가 되어가다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페일의 뜻은 창백함이고요. 그 다음에 알람의 뜻은 알람이겠네. 알람의 뜻은 경고하다, 경고하다, 놀라게 하다. 그럼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 Surprised by the news, he turned pale. Surprised by the news, he turned pale. 그 친절분은 As he surprised by the news, he turned pale. As he? Surprised. 그렇죠. 그가 놀라게 했던 거죠. 아, 아니네요. was surprised. As he was surprised by the news. Be surprised by the news. As he was surprised by the news, he turned pale. 그거 surprised 앞에 지금 뭐가 생겼는 거야? 됐습니까? Being surprised by the news, being이 생략된 아까 배웠던 구문법이죠. 독립분사구문. 됐습니다. 네, 독립분사구문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 이거. 뭐 명칭이었는데 하여튼. 별 의미가 없어서 생략한. 나도 분사다. 넌 현재 분사, 넌 과거 분사. 과거 분사도 분사구문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 그런 선물을 받았으면 기쁘지 않았다는 Got the present, he was not... 기부를 고쳤으라고 한 것 같은데? Given the present, he was not happy. Given the present, he was not happy. 내 친절 버전? Though he was given the... 그렇죠. Though he was given the present, he was not happy.
됐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된 말은? Being. 아까 전에 친절문을 바꿀 때 뭐였어? As he was given에서 was는 being으로 바꿨는데 있을라 했더니 기분이 나도 피피거든 나도 분사하고 하는 게 사라지는 경우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차는 정비소에 가져가자 수리가 되었다는 얘기 하고 싶으면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soon. Okay,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soon. 그래서 친절문은 The car was repaired as soon as it was taken to the garage. Okay, as soon as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as soon as the car was taken to the garage, it was repaired soon. 됐습니다. As soon as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마자 as soon as. 됐습니다. 아주 신선합니다. 뭐 빈 게 많네요. 앞에는 다 들었어요. 그렇군요. 앞에는 뭐 그냥 뭐 고름되니까 아주 잘 골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한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해독하는 걸 해도 오케이. 토끼들은 총소리에 놀라서 도망가 버렸다 라는 얘기하고 있으면 Surprised by the shot. 알람을 쓰라고 했는데 아, 좀 안 보는 거예요. Alarmed by the shot, the rabbits ran away. Okay, alarmed by the shot, the rabbit ran away. 그러니까 그래서 순정 버전 As the rabbit was alarmed at the... 아니... 이상한 썼네요. 이렇게 썼어요. As the rabbit was surprised at the alarm, they ran the away. 그 rabbit 잠만 길어봤죠? They. They was를 보고 있는 They were. As the rabbit too were alarmed by the shot, they ran away. As the rabbit too were alarmed by the shot, they ran away. 그러니까 alarmed 앞에 또 being인 거죠. 아까 were alarmed라며. 아까도 as soon as the car was taken, 그러니까 was가 뭐로 바뀌니까? being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에 잘 봐야 될 거. 여기에 ing,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 나온다 했죠. 여기 ing냐, ed냐, 이거 따졌는데, 지금은 다 ed긴 해. 그럼 뭘 보고, he가 surprise를 한 거야, surprise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surprise인 누군다. 마찬가지. he가 give를 한 거야, give를 당한 거야. 당한 거니까 여기도 유의부터 바뀌어야 된다. 덕하가 take를 한 거야, take 이상한 척인데? 테이크 스피닝 아주 개인이네. 테이크를 당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이 꼬라지가 쓰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The rabbit 알람을 한 거야? 알람을 당한 거야? 지금은 알람을 당했다고 되게 쉽게 생각하죠. 근데 알람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람의 뜻이 뭐예요? 경고하다. 경고하다. 누가 그러면 토끼들이 경고한 거죠? 돌아다니면서 야 조심해 새끼야 하는 거. 그렇습니까? 미친놈 막 몰려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he alarmed the rabbits. 그는 토끼들에게 경고했다. 놀라게 했다. 그러니까 rabbit은 알람을 당하는 거죠. 카가 무를 끌고 간 게 아니고 끌려간 거고 그가 준 게 아니고 받은 거고 그가 놀라게 아닌가 한 게 아니고 놀람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난 나갔다. 잠깐만 기다려. 일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난 나가지 않았다. 지옥구 시험지 여기 있을 텐데. 아니 복수. 다음 달 내가 있어. 뭐? Tired from work. I didn't go out. Tired from work. I didn't go out. Didn't go out. Okay, 다음 계속. Repaired by me. Repaired by me. The machine works well. 좀 수시간 좀 주면 안 될까? The machine, 뭐?
works well. Works well. Okay, repaired by me, the machine works well. 그래서 다 맞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 Because I was tired from work, I didn't go out. 그렇죠, 시제인치 과거. As I was tired from work, I didn't go out. 그래서? Because it was repaired by me, the machine works well. 그래서 과거에 고쳐서 지금 작동 잘한다라는 시제인치. As the machine was repaired by me, it works well. 그렇습니까? Okay. 잠깐만요. 이때 초빙 좀 잠깐 좀 하고요. 지호야, 1대1 수업 먼저 좀 하자.